명성교회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명성교회 본당 주변에는 명성교회가 소유한 땅과 건물이 상당합니다. 명성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돈 가지고 제일 많이 사들였던 건 명성교회 주변의 부동산이에요. 명일동에서는 명성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가 없다. 명일동 주변의 명성교회 부동산을 교인들이 안내했습니다. 저게 이제 월드블루야. 처음에는 여기에서 그 공연을 한다고 공연 시설로 지었어요. 여기가 여자 장학관 7층 건물 정도네요. 지금 보니까 꽤 크구나. 아주 커요. 아, 저 도서관, 저건 뭐 무슨 도서관이에요? 저기 부동산이 되게 많네요. 상당히 동산은 상당히 많죠, 사실. PD수첩이 확인한 명일동 일대 교회 소유 부동산만 8곳이 있었습니다. 도서관, 교육관, 방송국 등 그 쓰임새도 다양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본당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제작진을 교회 관계자들이 막아섭니다. 누구세요? 아, 집에 누구지로 오면은 딱 그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찍든지 뭐든지 해야지. 아니,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제가 전해서 사장님 전화를 해야지. 배경으로다가 우리 교회가 나오잖아요. 배경으로 교회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있죠. 뭔데요?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. 왜 못 나오게 하십니까? 그건 내 마음이에요. 오세요, 내가 모시고 갈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오세요, 내가 모시고 갈게. 제작진을 밀치며 촬영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인터뷰를 하던 교인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.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인터뷰해? 교회에 대해서. 너는 말해. 교회를 떠났잖아. 우리 교회를 돌아가는 게 없어. 교회 측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? 아, 건물은 저희 안 들어가요. 부동산은 명성교회의 자랑입니다. 37만 원 주고 이곳 370평을 그래 산 거예요. 놀라운 일이죠. 100배나 올랐다고. 명성교회는 부동산을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. 땅을 목회는 안 하시고 이분은 전문적으로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사고 보러 가고 관리하고 이런 목사님이에요. 네, 그 양반은 옛날에 목사 이제 복도방에서 우리 교회 재단 그런 게 있어요. 재단 땅 사고 세금 가는 게 집 짓고 하는 건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게 담당 교육자지 자기가 그 담당 부동산 그런 건 재단 관리부 목사예요. 명성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던 박 목사. 그는 2016년 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. 그를 잘 아는 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. 서정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땅을 관리하셨던 거죠. 장로들이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정호 씨는 박 목사의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. 이쯤에서 이미 키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우측 모서리 쪽에 캐비넷이 있고 그 캐비넷 위에 이 금고가 있었었죠. 야,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. 니나 대해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야. 비밀키와 금고. 박 목사의 사무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. 네, 궁금해서 물어봤죠. 아니, 저게 뭔데 저렇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랬던데, 아, 이제 그 중요한 서류다. 그 아마 땅 문서, 부동산 서류 이렇게 이런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터뜨리면 큰일 난다.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. 이거 터뜨리면 큰일 난다? 네, 이거는 좀 위험한 게 들어있다.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말았어요. 네. 뭐 특공대식으로 교회 재직에 알리지 않고서 구입하고 그런 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알리고 싶어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그건 알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언뜻 들었어요.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명성교회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.
안녕하세요. 건축업자 백남식 씨. 네, 흐름 씨. 그는 명성교회 관계자와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. 명성교회 재단부 재정부장인 조원 씨. 그러니까 김서만 목사의 막내 매제입니다. 수양관이 있는데 주변 땅을. 예. 네. 그래서 왕창 샀다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원 씨 나더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골프장이나 만들까 그러더라고요. 조원 씨가 최초로 땅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.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고 말하자면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는 것을 이걸 뽑다 보니까 그 건축물까지 같이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건축물 현황까지 나왔습니다. 건축물 현황이 뭐죠? 이게 명성교회 전국에 있는 재산입니다. 예, 여기까지 저한테 같이 넘어온 겁니다. 2011년에 작성된 이 리스트에는 전국 곳곳 약 50여 건에 달하는 명성교회 건물의 이름과 주소, 면적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. 과연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일까? PD수첩은 이 리스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. 조사 결과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는 사실이었습니다. 리스트 속 부동산은 지금도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참. 이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. 교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.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은 과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가? 이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. 최근에 밝혀진 또 다른 부동산도 있습니다. 2013년 명성교회가 구입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땅. 3,135제곱미터에 이르는 대지입니다. 저거 지금 시가 어느 정도예요? 글쎄요. 지금 뭐 평당 1,000원 정도 되는 생각이 들어요. 평당 8,000원? 네. 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800원? 800원? 네. 명성교회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 있는 명성교회 부동산은 시가 약 26억 원에 달합니다. PD수첩이 파악한 전국 명성교회 부동산 규모입니다. 총 면적 24만 제곱미터. 공시 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최소 1,600억 원입니다. 엄청난 부동산 부자 교회였습니다. 그 당시에도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굉장히 죽여봤어요. 아니 그냥 헌금 거치는 걸로 구제하고 쓰면 되는 건데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한 그 이후에 또 뭘 하려는 건지라는 또 생각도 들고. 명성교회 측은 박 목사가 부동산을 관리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감춰진 부동산이 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자기가 더 욕심을 내는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. 사람이 가져보면 끝이 없는데 또 더 가지고 임금이 되어서 또 더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. 모든 삶이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,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